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네, 오늘 뉴욕 미니 첫 번째 언박싱의 날입니다. 와! 언박싱. 무엇을 할 것이냐? 따라따따따. 요거. 요거 협찬은 아니에요. 내 돈 내 산이에요. 자,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유, 눈치챘지. 진짜? 맥도날드 지금 난린데. 그래요? 일단 언박싱 같이 해볼까요, 우리? 이게, 배달을 참 예쁘게 해주네. 우버이츠에서 지금 배달 시켰어요. 협찬은 꼼꼼하게, 아니고요. 꼼꼼하게, 이게 왜냐하면 배달하다가 누가 집어먹을까봐 이렇게 다 이렇게 꼼꼼하게 다 쓸어 붙여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뭐가 들어있을까요? 어머. 짜잔. 이건 나중에 꺼내야 되겠다. 이거 너무 웃긴다. 다음에 음료수. 음료수 딱 이렇게 들어온다. 맥도날드 배달 처음 시켜봤어. 때. 그 다음에 이게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거를 왜 이렇게 줬을까? 확실해? 뭐가 나왔어? 보라색 봉투. 어머, 그래?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원래는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안에 음식을 주는데. 아, 봉투도 이렇게 만들었구나. 기념으로 가지라고 이렇게 줬나 봐. 아, 진짜 여기 써있네. 무엇이냐? BTS 밀입니다. 우! 네,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BTS 밀이 인기잖아요. 맥도날드에서 방탄소년단이랑 이 세트 메뉴를 시작했는데. 어머, 진짜. 그쵸. 네, 요거를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세트 메뉴가 뭐가 들어있는지 일단 보여드릴게요. 10피스 맥너겟. 두 개 시켰거든요. 10피스 맥너겟. 그다음에 프렌치 프라이스. 거기 프렌치 프라이스에도 뭐 써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이제 아니구나. 얘기를 드릴게요. 아, 진짜? 네. 요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아, 누가 보면. 네. 이제 이 맥도날드에서 나오신 줄 알겠어요. 네, 맥도날드에서 이제 방탄소년단이랑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이게 방탄 BTS 밀이에요. 10피스 치킨 너겟이랑 이렇게 프렌치 프라이 미디엄이랑 라지 중에 고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음료수를 하나 고를 수 있고 그다음에 소스를 고를 수 있는데 이렇게 케이준 소스, 스위트 칠리 소스 요게 가장 인기가 있는 메뉴예요. 이게 한국에서 인기가 있다면서요? 네, 이게 방탄소년단이 직접 픽한 소스라고 해요. 아, 네. 스위트 칠리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양념 치킨 맛 할 때 그 양념인가? 그건 비슷할 거예요. 약간 매콤하게? 그래서 특이하게 영문으로 써 있고 한글로도 써 있어요. 그쵸. 미국에서 네. 이렇게 한글 써 있는 소스가 그러니까요. 없죠. 요게 이제 26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26일에 미국을 시작으로 12개 나라에 요 세트 메뉴가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광고가 많이 나와요. BTS가 그 신곡 버러에 맞춰서 맞아, 저도 봤어요.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6월에는 전 세계 50개국으로 이렇게 나갈 예정이래요. 세트 메뉴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핫하잖아요. 사실 방탄소년단 하면은 보라색이 그 메인 컬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라색을 입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방탄소년단 그래서 보라색도 풍선하는구나. 네. 근데 이제 이게 보시면은 봉투가 이렇게 BTS 밀 해서 보라색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매장감에 여기에다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라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뭐라고 써 있다고요? 보라해. 어디에? 보라. 여기 사이드에. 보라해? 네, 보라해 써 있어요. 한글로 써 있어요. 네, 어머, 한글로 써 있어요. 보라해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라색 사랑 보라해. 아, 보라색이 진짜? 방탄소년단 그 카와니까. 아, 그래서 네, 이런 보라해. 신조어를 만든 거예요. 네. 사랑해를 보라해 이렇게 얘기하나 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난 블루 한다. 자, 그래서 난 블루 한다고요. 블루 좋아했어요. 블루 한다고요. 아, 그걸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요즘. 아니, 저 그냥 얘기한 거예요. 아, 진짜? 죄송해요. 제가 보라해라는 말에 재미가 보라해라는 말이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보라색 띠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다 보라색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네. 다른 나라에서는 보라색으로 나온대요. 아. 근데 미국은 왜? 모르겠어. 빨간색을 그렇게 고집을 하더라.
그냥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올라온 사진을 보면 이 BTS 미를 먹는 이유가 이게 보라색이 나와 보라색이라서 왜 그럴까? 근데 이게 유난히 빨간색이 나와서 되게 희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매장에 가면 보라색, 검정색 풍선에 맥도날드에 쫙 해놓고 직원들도 이번 행사의 티셔츠를 입고 그렇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아요. 더 많고. 네. 그 BTS 밀이 뭔지도 모르는 매장도 많다고 해요. 네. 이게 굉장히 웃기죠. 미국은 그냥 맥도날드를 만든 나라니까. 아니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 사실 이 맥도날드가요 이렇게 연예인하고 같이 이렇게 손 잡고 한 거는요. 그 힙합 가수 중에 트래비스 스캇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트랩 비트로 랩을 하는 친구인데 뭐 카니 웨스트랑도 이렇게 잘 협연을 하고 이런 래퍼가 한번 협연을 한 적 있고 이렇게 글로벌하게 한 거는 이게 처음이래요. 오 진짜. 네, 글로벌 스타를 손잡고 이렇게 한건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세계 50개국이면 뭐 거의 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했다고 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한 건데 그래서 이 BTS 미로 홍보하는 영상도 지금 TV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나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보라색을 활용해서 뭐 모자, 후드티, 뭐 양말, 목욕 가운 이런 기획 상품도 함께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맥도날드 가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이거는 어디서 할 수 있냐면은 BTS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만든 팬 커뮤니티 플랫폼이 있어요. 위버스, 이 쇼핑 앱에서 구입할 수가 있대요. 거기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대적인 행사네요. 그렇죠. 그리고 맥도날드 앱을 가면은요, 네. BTS 백스테이지 영상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4주 동안 네. 고객들한테 팬 서비스 차원에서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야, 진짜 어마어마해요. 네, BTS는 돈을 얼마나 받았을까? 맥도날드. 이게요. 지금 이 10피스 맥너겟이랑 프라이스 미디엄이랑 음료수랑 소스 두 개에서 가격이 10불이 조금 넘어요. 아니 비싼 편이에요. 그렇지. 네, 비싼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 햄버거가 없잖아요. 햄버거도 없고 지금 맥도날드 이 맥너겟 10피스 제가 알기로는 4, 5불 케첩이 이렇게 되지 그리고. 않나? 케첩 제가 달라고 안 했어요. 네, 케첩 안 좋아해서. 그래서 달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일단 이 메뉴에서 두 개를 고를 수 있는 그 이 소스를 두 개를 픽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글 쓰인 거 두 개를 이렇게 이거 골라봤어요. 가격은 안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는 네, 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이 그리고 I Heart Radio라고 아시죠? 몰라요. I Heart Radio 이거 모르세요? 몰라요. 이거 미국에 살면서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하면서 이 라디오를 몰라요? I Heart Radio 요 라디오사에서 매년 뮤직 어워드를 해요. 굉장히 큰 행사인데 여기 라디오 방송국 이름이에요? 네. 27일에 LB 돌비 극장에서 열린 이 I Heart Radio 뮤직 어워드에서 베스트 뮤직 비디오랑 베스트 팬 아미 수상자로 발표가 됐어요. 그래요? 네. 올해 처음 그렇게 올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다이너마이트 발표했잖아요. 네. 그걸로 작년에 베스트 뮤직비디오 작년에도 상을 받았고 그렇죠. 이걸로 작년에 발표했던 다이너마이트로 베스트 뮤직비디오 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작은 것들을 위한 시로 상을 받았는데 이어서 두 번째 이번에 버터로도 받고 아니 이번에 다이너마이트로 아 이번에가 다이너마이트예요. 작년에 작은 것들을 위한 시 그리고 올해 다이너마이트 지난해 거를 집계를 해서 상을 그렇죠. 주는구나. 네. 그 다음에 BTS 버터로 그러면 내년에 받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올해 발매했으니까. 그 BTS 팬클럽 이름이 ARMY잖아요. 그렇죠. 네. ARMY가 이 그 팬덤이 굉장히 두텁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베스트 팬 군단상, 베스트 팬 ARMY상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이렇게 만들 팬들도 상을 받았구나. 네. 그다음에 다이너마이트 그 안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네 안무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 안무를 만든 분이 빅히트 뮤직의 손성득 퍼포먼스 디렉터 이분이 페이보릿 뮤직비디오 안무 부분에서 수상의 영예를 또 얻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네. BTS만 받은 게 아니네. 그렇죠. 네. 그 팀들이 그리고 팬까지 다 받은 거예요. 네, 대단하다. 그래서 이렇게 BTS 미를 뭐야? 라디오. 라디오. 헐 라디오.
남의 라디오를 광고해주는데? 예. 그리고 재밌는 게요, 28일이 전국 버거의 날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 버거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 이벤트를 많이 했어요. 버거를 하나 사면 하나를 더 준다거나 뭐 할인을 해준다거나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버거킹에서는 앱을 통해서 와퍼나 임파서블 와퍼를 구입하면 한 개 더 주는 행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델타코라는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는 더블 딥 치즈버거를 하나 사면은 하나가 공짜. 진짜? 띠드버거 따도 돼요. 띠드버거. 자, 우리 이거 언제 먹을 거예요? 네, 조금 설명 좀 해줄게요. 네. 먹으면서 하면 안 돼요? 좀 기다려봐요. 먹으면서 하면 말이 잘 안 되니까. 네. 아, 맥도날드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매주 금요일 버거의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매주 금요일마다 최소 1달러 이상 구매하면 미디움 사이즈 감자 튀김 요거를 공짜로 준대요. 금요일마다. 가야겠다. 네. 이거는 6월 27일까지. 6월 27일까지. 그다음에 파파존스. 파파존스는 뭐, 치킨. 6월 1일까지 파마산 크러스티드 파파디아. 이거 새로 나온 메뉴거든요. 크러스트에 피자 그 치즈 들어가 있는 거. 크러스트 피자. 진짜? 네, 피자 새로 나왔어요. 네. 진짜? 요거를 치킨 사면은. 먹어봤어. 그래요? 파파이스 치킨버거 되게 맛있어. 그래요? 1등. 그 싸웠잖아. 그래요? 네, 그 파파이스 치킨이 더 맛있느냐? 그 다음에 치폴레? 치폴레가 아니지. 치필레. 네, 거기가 더. 그래서 이 치킨버거를 두고 미국에서 한때 전쟁이 났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서로 총 싸고 죽이기도 했어요. 어머, 무섭다. 네. 치킨버거 하나. 줄 엄청 많이 쓰고. 근데 결국은. 파파이스가 이겼지. 진짜요? 파파이스 대박 맛있어. 파파이스 피자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파마산 크러스티드 파파디아 요거 새로 나온 메뉴를 6월 1일까지 구입하면 25% 할인을 해주고요. 레드로빈이라는 데서는 31일까지 이번 달까지 로열티 프로그램에 가입된 회원한테 버거 하나 사면은 버거 하나는 반값. 그다음에 와바그릴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도 와바. 예. 뭐 메뉴 하나 구입하면은 무료로 뭐 추가할 수 있는 거, 뭐 아보카도를 추가한다던가 이런 거 해주고 웬디스에서는 나 웬디스 좋아하는데 데이브 싱글 또는 주니어 베이컨 치즈 버거를 무료로 제공하는 거. 나 데이브 싱글만 먹는데. 아 진짜요? 네. 거기 가야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대요. 맥도날드 음료수 1불 이상 구입하면 미디엄 프라이스 주는 거. 뜯었는데 언제 먹어요? 먹어요 이제. 네. 자, 전, 아니 네. 근데 이거 왜 투명하게 바뀌었어요? 원래 종이컵인데? 이거 특이한 것 같아. 나 이거 아까부터 얘기하고 싶었어. 아 진짜요? 이거 제피디님 드세요. 저는 소다를 안 먹으니까. 아 진짜? 소다 네. 소다 먹으면 이가 아파요. 그래서 자 이제부터 먹방 시작. 소스는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케이준, 완전 스위트 궁금하다. 칠리. 스위트 칠리는 분명히 제가 예상한 대로 양념 치킨 맛 일 거예요. 핫소스에다가 단 거 섞은 느낌인데? 에이, 봐. 오, 케이준은 나 케이준 소스 너무 좋은 것 같아. 케이준 소스가 이런 건지 몰랐네. 치즈가 들어있구나. 근데 이거 한글 써 있는 거 너무 재밌다. 그렇죠. 사람들이 이거를 읽을 맛을 보겠습니다. 먼저 뭐지 이게? 그거 스위트 칠리. 치킨 넘. 맥도날드는 저는 양념 치킨만 맞아. 이거 두 개가 맥도날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예요. 진짜 바삭바삭하게 맛있어. 지금 조금 식어서 그런데 감자튀김 저는 맥도날드 감자튀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케이준은 맛있다. 다른 맛이었어. 근데 너무 비싸다. 그렇지. 10개인데 많이 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10불은 넘어했지. 이거 요렇게 해갖고 한 5불이면 될 것 같은데 내가 봐도. 얼마인지 볼까? 원래 다른 레귤러 메뉴는? 어떤 소스가 더 좋아요? 한국 사람이니까 스위트 치즈? 스위트 치즈. 이게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인기 있고 BTS가 좋아하니까 스위트 치즈를 여기 넣었구나. 그리고 맥도날드 앱에 가면 더 BTS 밀 해가지고 아예 따로 있어요. 그렇게 딱 주는구나. 인기 많겠어요. 그쵸. 아미들은 다들
가서 한 번씩 드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근데 이 맥너겟이 한때 이 맥너겟 만드는 과정이 영상에 돌면서 그 다음부터 안 먹어요. 지금 안 드셨어요? 먹고 있어요. 이게 또 이게 누가 사주면 먹어요. 내가 사 먹진 않는데. 이거를 그냥 치킨을 통으로 쓰면 참 좋은데. 난 케이준 소스가 더 맛있다. 약간 나도 그게 낫네. 아빠는 이걸 안 돼요. 아니 얘를 계속 이거 칠리를 먹는데 그 뭐랄까 그 단맛이 좀 싫으네. 그렇죠. 여기에 케이준이 조금 더 난 것 같아. 여기 단맛을 찍어 먹으려니까 좀 약간 느끼하고. GPT도 하나 해. GPT. 드릴게요. 맛있다. 맛있다. 그래서 BTS 미를 저희가 오더를 해서 먹어봤습니다. 저희 먹방 자신 있거든요. 그치. 연락주세요. 그래요. 좀 맛있게 먹어드릴게요. 어! 그래. 어디? 어디가 좋을까? CF 찍는 이것처럼 해보자. 또 맛있게 드리지. 또 해드리지. 얘도 우리가 상호도 다르지. 무슨 먹방 하고 싶어요? 어디서 한? 저 신기한 음식 먹방. 처음 먹은 거? 그것도 괜찮고. 아니면 뭐 이렇게 뉴욕에서만 먹어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의뢰해 주시면 저희가 맛있게 먹어서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 이거 또 사 먹으라면 또 사 먹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을 것 같죠. 그냥 한번 일회성으로. 너무 비싸. 비싸요. 너무 비싸. 그냥 근데 이런 거는 소장하고 싶다. 가져가세요. 기념품으로. 예쁘잖아 이거. 이런 게 한 장만이죠. 이게 다시는 안 나올 거잖아요. 아니 근데 여기에 음식을 담아주더라고. 근데 여긴 되게 센스있게 봉투를 그냥 따로 줬어. 좋지 그러니까. 안 그러면 담아줬으면 막 뿌겨졌을 거 아니야. 그 기름 붓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렇게 줬어. 그리고 보라해라는 게 써있다는 게 한글로. 그럼 한국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게 나올까? 그렇지 않을까요? 한국 그 맥도날드 가도 이런 종이 봉지에다 주나? 그렇지 않을까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나요? 어떻게 해서 먹었었는지.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전 세계 이제 50개국으로 확대가 된다 그랬잖아요. 거기마다 이렇게 한글이 쓰여져 있는 봉투, 한글이 쓰인 이 소스가 나가는 거야. 그렇지. 그 참 신기하지 않아?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한글을 보면 무슨 도형이라고 생각한대요. 귀엽다고 예쁘다고 그런대요. 글씨 같지가 않고 그림 그린다고 생각한대요. 암색 없이 우리는 한글 쓰니까 그랬는데 이게 막 보면 동그라미 뭐 세모 네모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왜 한글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옷들 되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입고 그렇잖아요. 섞어 먹으니까 맛있는데 소스를. 아 그러니까 근데 살짝 맵네 케이준이. 둘 다 살짝 매워. 아니 얘는 단맛이 더 강해. 난 감자튀김이 더 맛있다. 그래요? 우유 계속 먹어? 그러니까 우리 라이브 방송하듯이 지금 완전 끝도 못 하고 라이브 방송 때 먹을 거야. 괜찮네요. 다음에 라방 할 때 먹방도 해요. 그러지 뭐. 맛있다. 오늘은 뭐 BTS를 한번 BTS 밀이 뭔지 소개해 드리려고 먹어봤고요. 뭐 한국에 계신 분들도 이미 거기도 뭐 미국보다는 한 하루 정도 늦게 출시된 걸로 아는데. 방탄소년단 메뉴래. 방탄소년단 멤버 중에 누구 좋아해요? 내가. 솔직히 말하면 방탄소년단 잘 몰랐어요. 그래갖고 그냥 유명하다는 것만 알았지 제가 뭐 노래를 듣거나 그 멤버들을 알아볼 생각도 못했고 최근에 근데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유튜브에서 계속 방탄소년단을 찾아보니까 그게 영상이 계속 뜨더만. 네. 그래서 과거 영상들도 보게 되고 뭐 이렇게 보게 되는데 슈가가 괜찮더라. 슈가. 아, 슈가가 좀 카리스마도 있고 괜찮더라. 전 진. 진. 진도 나는 근데 진 같은 타입보다는 나에게 다 안 겹쳐서 슈가도 괜찮고 그 뭐지? 뷰비비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돼? 죄송해요. 위 괜찮더라고요. 비도 되게 잘생겨가지고 뭐 좀 뭐랄까 까칠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좀 되게 털털하더라고. 사람이. 그리고 막 자기가 생긴 거에 대해서 막 그런 걸 막 의식하는 것 같진 않고 뭐 하여간 좀 그런 모습들도 괜찮았어. 그래서 난 슈가하고 위가 괜찮더라고. 저는 목소리는 RM이 좋고요. RM. 얼굴은 진이 좋아요. 진은 근데 좀 약간 느끼하지 않아? 알면 또 혼날라고. 그렇다면 그냥 느끼해서 좋을 수 있잖아. 난 느끼한 게 좋더라. 그래서 그렇더라고. 자주 애들이 착해 보이더라. 네. 그러니까. 슈가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다 얼굴이 똑같게 생겼는 줄 알았었어 처음엔. 잘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지. 얘가 걔 같고 제가 걔 같고 막 이렇게 헷갈려서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다들 개성도 있고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 리나 씨가 BTS를 열심히 지금 보고 계세요. 열심히 보고 있고 최근에 옛날 영상 중에 본 게 뭐냐면 그거 있잖아. 아이돌 올림픽? 체육대? 전국체전? 뭐지 그게? 뭐라 그래? 나 기억이 안 나네. 거기서 BTS가 그 400, 그 4명 개주하는데 1등 하는 거 봤어요? 아니요. 달리기 너무 잘하더라. 알미네. 근데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잖아. 그렇구나. 달리기 1등 잘하더라고요. 달리기도 잘하고. 우리 이거 다 먹을 때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야. 마무리해요. 그래요. 어쨌든 국위 선양하는 우리 BTS 덕분에 맥도날드에서 한글을 다 만날 게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요. 여기 미국에서.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 네. 예. 뭐 어쨌든 BTS가 광고비 얼마 받았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많이 받았겠죠. 7명인데. 그래요. 계속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언제 뉴욕에 오면 공연 보러 가겠습니다. 넹. 네.